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봄. 난 계획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지금 막 다윗의 잘못된 부분이 다 나오고 있어요. 왕이 된 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살인죄부터 간음죄부터 별의별 우리가 상상할 때 야 어떻게? 예, 그럴 정도의 인물인데 근데 그렇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들 동굴에 들어가 보셨는지 몰라도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당신께로 정해졌습니다 하면서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 숨 틀며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어떤 상황 속에서 변명을 하거나 그런 놓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리라 찬양 예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 여행 오신 건 그냥 룰루랄라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지쳐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 좀 위로하기 위한 그런 치유의 시간이고 또 그 치유는 내 힘으로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여러분 지향을 다 제가 받고요. 여러분 지향으로 미사 봉헌하고 또 리디아 자매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양인호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냉대를 하고 무시를 하는 게 이게 형제 애냐 이게. 그래서 특별히 관광객들 여행객들을 위한 야외에서 거리 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평범한 미사가 아니라 좀 되돌아볼 수 여서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저의 인물은 키리네 사람 시몬입니다. 다 잊고 있다가 사순 시기만 되면 십자가의 길 때 떠오르는 그 인물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임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마지막으로 장엄 축복드리고 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로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천상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함께한 저희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파견 성가 들으시면서 자리 정돈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잔잔했던 바보 거대한 폭풍에 흔들려 삶의 시선과 중심이 흔들려 내 힘으로 버텨내기 힘들 때 주님이 보이질 않아 원망하고 애원하는 나의 모습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손을 잡아주시기라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시련의 시간